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랜만이죠? 머리 많이 자라긴 했다. 원래 이렇게 독단적으로 라이브를 하면 안 돼요, 원래 매뉴얼상. 근데 제가 그 인스타그램도 요즘 잘안 하고 소통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회사한테 허락 안 받고 그냥 라이브를 켜버렸습니다. 잘 지내셨죠, 다들? 응? 저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고기 대사냥. 요즘 고기 많이 먹으러 다니시네요. 요즘 뭐 하는 게 없어서 제가 뭐라도 하면 좀 뭐라도 공유하거나 소통을 했을 텐데, 진짜 요즘은 진짜 완전 혼자 계속 지내고 있어가지고. 집에서 막한 6일 동안 안 나갔을 때도 있고, 진짜 완전 집에서 박혀 살아요, 저.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머리 많이 길렀죠? 이제 앞머리가 한 여기까지 오네, 턱, 턱까지. 간간이 TV로 그냥 유튜브 열어가지고 저희 영상을 몇 개도 막 보거든요. 근데 되게 아득한, 까마득한 먼 과거 같아요. 그렇게 얼마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가 그리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회사에서 연락 오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 뭐 어떡해, 이제 좀 그래도 되잖아. 짬도 있고. 아니야? 아닌가? 저요? 저 요즘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졸릴 때 자요. 자는 시간이 안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거 뭐라고 긴장되냐? 원래는 안 그랬는데. 와, 이거 뭐야? 정국이구나. 오, 신기하다. 앨범 준비했냐고요? 아니요, 저 앨범 준비 안 됐는데. 여러분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겠지? 저도 제 미래에 제 앨범이 기대가 되는데, 모르겠어요. 좀 요즘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이제 멤버들은 이제 개인 활동으로 이게 좀 뭔가 연장인 느낌인데 저는 아예 진짜 올 스톱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습관이 된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게 너무 편하고 좀 저한텐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약간 진짜 저번에 그런 얘기 한것 같은데 다시 태어나면 돌덩이로 태어나고 싶다고. 약간 지금 그 돌덩이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는 갈수 있게 그냥 뭐좀 먹고. 재방영 콘서트 재밌 재방송 어? 뭐야? 재방영 콘서트 재방송 봤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잠라고요. 내일 그리기 대회가 있다고. 잘 그리나 보다, 그림. 아, 당신 이제 누가 이런 거 이제 그만하세요. 아, 맞아.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밤? 이리 와봐. 가만히. 이리 와봐. 밤이가 왔습니다. 드디어. 항상 훈련소에서 지내다가 데리고 왔습니다. 밤. 앉아. 옳지. 엎드려. 그럼 안 보이지. 밤 다시 앉아. 아니 치대지 말고. 밤 일로 와봐. 밤. 너 일로 와. 여기 와. 일로 와봐. 여기 와봐. 인사 아니 인사해 드려야지. 자, 밤. 안녕하세요. 해봐. 일어나. 앉아. 앉아. 서. 그렇지. 밤이 여기. 저기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해봐. 어? 개가 되고 싶다니요. 진영요? 진영 잘 지내는 것 같던데. 단톡방에 가끔 메시지 올려줘요. 밤 피곤해? 아? 피곤하세요? 어이 트름했어. 어이 사료 냄새. 너왜 이렇게 순하니? 어? 아무튼 밤이 자랑 좀 하고. 밤이 이렇게. 그렇지. 밤이 진짜 와. 똥 겁나 커요. 밤이 진짜 어마무시해. 맞나, 아이가? 맨날 니 똥꼬 닦아주고. 네?
내일 밤이 건강검진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금식해야 되는데 원래 밥 주신 시간 일정해서 상관없을 건지. 넌 뭐야, 카메라 피해서 긴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차분해? 응? 너도 긴장하고 있니? 밤? 밤? 혓바닥 잡아버려. 왜? 앉아. 그렇지. 손. 그렇지. 반대손. 그렇지. 밤 앉아. 앉아봐. 앉아. 밤 앉아. 아 기다려. 기다려 밤. 밤 아니 야 기다려.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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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훈련소에서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빠졌어? 어? 훈련소장님이 그렇게 부탁했는데. 응? 자, 밤 하우스. 하우스. 가.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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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렇지. 하우스. 엎드려. 기다려. 옳지. 그리고 저는 지금 맥주를 한잔 하고 있어요. 제가 맥주에 좀 진심이어가지고. 냉동실에 저 컵, 저거 유리잔 사가지고 얼려놨어요, 냉동실에. 냉동실 싹 다 비우고. 아무튼 이렇게 간간이 회사 몰래. 아, 또 그 회사에 허락받고 막 이 라이브 하려면 막 복잡하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회사랑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게 보안상, 안전상 훨씬 더 거쳐야 되지만, 정작 내가 아미들이 생각이 나서 보고 싶을 때 갑자기 보고 싶어지면 못하니까 그럼 어떡해. 아우 빨라. 아 왜 이래. 어 나는 취중 라이브가 너무 좋아. 왜 술만 먹으면 약간 생각이 날까? 아 진짜? 다들 라이브 그냥 했어. 노래 한 곡 고? 오케이 노래 고. 노래 고? 기? 가봐. 아 근데 요즘 아는 노래가 없는데. 아, 아 보자.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이 마이크.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밤아 아빠 가수야 알지? 엄마 아빠 그래도 좀 잘 나가는 가수야 알겠어? 옳지. 왜 나와? 왜 나와? 들어가 하우스.
기다리세요. 그 노래 제목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씨. 뭐지? 아, 기억이 안 나. 아 씨. 약간 조금 기센 아미가 있는데 약간 아 갑자기 차분해졌어. 문을 계속 열었더니 추워. 몰라요. 졸린지 안 졸린지도 모르겠어요. 디아무. 무슨 노래 부를까? 딱히 생각이 안 난다. 이대로 그냥 잠들고 싶다. 아니요, 지루한 건 아니에요. 라이브인데 뭐가 지루해. 그냥 약간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본격 말 없는 방송. 아니 뭐 하나를 못 읽겠어. 오늘 윤기 메리미가 안 보이네. 윤기 메리미 나왔다. 맞아. 바이브 노래방 나와 있나? 하, 있네. 아우 지민. 야 근데 둘 다 너무 멋있더라 진짜. 야 와, 근데 태양 선배님 진짜 멋있어. It's a diamond and six spider. 근데 지민이 형 나 처음에 가사 안 보고 그 곡 들었을 때 뭐지? 약간 반지라고 들었어요. 반지. 식센스 반지. 감지. 암지. 그리고 뭐지? 뭐지 가사 그 처음에 딱 나오자마자 들었는데 그 처음엔 가사 없이 그냥 뮤비만 보니까. 근데 태양 선배님 가사 중에 그 띰송 있잖아요. 띰송. 근데 갑자기 태영이 형이 태양 선배님 딤섬 좋아하냐고. 그래가지고 약간 의심의 그 의식의 흐름대로 막 대화했었는데 아 갑자기 딤섬 먹고 싶다 막 이러면서. 아 그게 너무 웃겼어. 암지. 나 가사 한번 보자. 제대로 못 봤다. 없지만 걸 you gotta know got that fight me son and final 영원을 깨워. You got me feeling so right. Yeah, it's a vibe. Yeah, listen to me. The only theme song. Theme song 이거. Listen. 봐봐. 약간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 시선도 약간 시슨 이러잖아요. 선배님이. Mission. Season. Miss. 약간 그런 걸 둘 다 이렇게 했나 봐요. 생각하고. 맞아.
빠지 짜릿해서 만들어도 안 돼 내대로 완벽하게 내 세상은 I'm dead 너는 무대 위에 너는 spotlight 너는 음악 위에 너는 남산 완벽할 순 없잖아 어떤 것만 내 끝에잖아 I can feel it 너를 공간에 끝들어서 You're my magic You don't know I'm what you love 네 밤이 변화 비전의 baby And now we got the flow 이 노래 좋은 것 같아. 방관. 말은 변할 수 없지만 나의 미소는 fine 영원히 깨워 You got me feeling so right Yeah it's a vibe Yeah 이 노래 원하는 행성 너에게 물어보는 실수 내게 너는 하나뿐인 미션 공간에 너는 하소리도 Let's come on action 너는 내 맘 위에 너는 top line 너는 더 심히 너는 skyline 내 영화 속의 highlight 어두운 밤에 내 꿈이 tonight Just get better 나를 처음부터 점점 하고 싶은 매력 You don't know how I want your love 그거 알아요? 그 애니메이션 체인소맨 알아요? 아나? 아시는 분 있나? Do you know 체인소맨? 거기 이제 킥백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노래 좋더라고요. 어 약간 전투력 올라가.
뚝뚝 도려 미라이 a beautiful star 도려 미라이 a beautiful star 와 너를 기억하라 기다라 기대 휘파람 불 수 있죠? 나 그거 내가 부른 거라니까 그 DNA 이거? 내가 한 건데 2월달에 미국을 간다고? 누가? 몰라 난 지금 약간 이 지금 이 사회와 단절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요즘 회사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엽떡이 좋아 엽오가 좋아 엽떡은 또 알겠는데 엽오는 뭐야? 아 어묵? 그냥 뭐 어묵 먹다가 질리면 떡볶이 먹는 거고 떡볶이 먹다가 질리면 어묵 먹는 거지 뭐 태영이 형 보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알겠어요 제가 내일 전해드릴게요 아 드리머스 드리머스를 불러달라는 사람이 많네 Look who we are We are dreamers We make it happen Cause we believe it Look who we are We are 드리머스가 노래방이 여기 있다고? 드리머스 노래방 어 드림어스라고 되는데 오 있네 있네? 와 쩐다 근데 그 파드 파트 어떻게 불러 내가 아 맥주 마셨더니 트림이 나온 I got ooh, I got ooh. 아 저런 뜻이었어? 아 나나 오나나 이건 좀. 그렇다고 합니다.
파드 파트는 없네 여기는. 왜 없지? 나 투바트 노래 중에 그거 좋아하는데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노래방 그 제목 뭐더라? 어 이거 이거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저거 맞나? 저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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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어딨지? 어 이거 이 노래가 난 너무 좋았어. 근데 잘 몰라. 맞나?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자주 들었는데 잘 알지 못합니다 미안하다 근데 이 노래 진짜 좋아했어 세븐틴 잠시만요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미안해요 지금 집이죠 아주 나이스 잠만 기다려 아미도 기다려주세요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화장실 있으면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만약에 오늘을 계기로 그냥 이제 라이브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어디서든지 라이브를 켤 수 있다는 소리잖아. 아닌가? 이렇게 냉동실에 컵을 이렇게 올려놔요. 새 거. 컵이 이게 8개 있고, 자, 또 한 400ml 컵 있거든요? 그거는? 오, 예. 10개 있어요, 10개. 아, 저 방금 그게 첫 잔이었어요. 아, 또 자기 전에 이거 맥주 안 마시고 자면 저 무슨 낙으로 삽니까? 요즘 가뜩이나 돌덩이처럼 지내고 있는데, 돌덩이에도 비 맞고, 아, 비 안 맞고 그러면은 갈라지고 깨져요. 이렇게 수분을 좀 보충해 줘야지. 너무 시원해 보이죠, 여러분? 우리 그 미자 어린 친구들은 아직 맛을 잘 모르겠지만 정말 기가 막힌다, 얘들아. 나중에 딱 어른 돼서 당당하게 딱 민증 보여주면서, 그렇지, 아미 보는 맛으로 살지. 아미 보는 맛. 이거는 솔직히 메인이 아니지, 이거는. 어머나 세상에, 너무 맛있잖아. 댓글을 쓰려고 번역 중인데, 저거 읽어줘야 되겠다. 제가 원하는 게 번역이 안 될까봐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그냥 번역하고 그냥 보내주시면 되죠. 어차피 보는 건 나한테 뭐, 내가 괜찮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머! 맛있어. 이 맛에 살질 않고. 내가 이렇게 지낸 것도 뭐 여러분 덕분이죠, 뭐. 고맙습니다. 아, 이제 뭐든 할 때 아미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솔직히 아미 때문인가. 이렇게 들숨 날숨을 이렇게 달달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언제까지 기를 거냐고, 머리야?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긴 해요. 없는데 어차피 이제 나중에 다 잘라야 되는 거긴 한데, 그냥 뭐랄까, 어우 밝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좀 평소에 머리를 긴 상태로 제가 오랫동안 지냈으면은 이런 거 없었을 텐데, 매번 짧게 있었으니까. 원래 사람들이 이제 못 가진 거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끌리고, 로망도 약간 그쪽에서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이번 앨범 테리우스 컨셉으로 가자고. 아, 근데 머리 길러서 뮤비 한 편 정도는 찍고 싶긴 하다. 당신의 등에 문신이 있다고? 내가 등에 타투가 있다고? 없어요. 보여드려요? 없어요. 저는 여기 오른쪽 팔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야, 이것도 이제 안 하면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아무 지금 요즘 뭐 타투도 안 하고, 아, 집 밖에 잘 안 나가요. 약속 생기지 않는 이상. 맥주는 힘차게 따르고, 어? 뭐라고? 맥주는 힘차게 따르고 그 후 천천히 가늘게 따르면 맛있다고? 허허. 왜? 이유가 뭐야? 과학적으로 이론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궁금한데.
오빠 내가 만약 다른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뭐 어떻게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지 뭐 어쩌겠어 내 인생도 아니잖아 존중해 줘야지 그래도 한때 나를 좋아해 줬던 사람이 있는데 존중과 이해는 존중, 이해, 배려 이 세 개는 꼭 사람에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빠가 추천하는 넷플릭스 요즘 내가 뭘 보는데 뭘 안 본다? 뭔 소린지 알아요? 내가 뭔가 해 뭔가 보는데 본 거 같지 않아 기억이 안 나 신곡 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나오면 좋은 건데 모르겠어요 요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쉬고 있는 상태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냥 뭔가 요즘엔 그 의욕이 없다 이런 건 아닌데 약간 내가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좀 집중해서 안 하고 싶은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일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가 있고 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적응을 되게 쉽게 빨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작업하거나 그런 게 또 습관이 되고 하면은 또 그럴 것 같은데 숨 쉬면 우리 사귀는 거라고? 그래 사귀자 사겨 이리래 아이고 나나나 아 슈치타 아 맞아 아 세븐틴 맞아 나 근데 아는 노래가 세븐 응? 메나나노나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세븐틴 노래방 노래 봐 세븐틴 노래방 어 세븐틴 노래는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흠 콘서트도 갔다 왔는데 들어보자 뭐든 하나 둘 계속 달려 오! 제스
Just let it down. I just wanna do this. Just turn it up. I'm trying to get into the down there. I'm gonna be a bigger vibe. But it's like a phone, yeah. Thought I'd run a mess. My little brother. Ah. Drop it like hot, hot, hot. But you can feel it so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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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Drop it like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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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But you can feel it so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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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태양이 향해 불 붙여 아주 뜨겁게 태양이 향해 불 붙여 즐거워 이 노래 Everybody that's down 난 바람 불어라 Drive away I don't want to go more chance I got a little bit 뭐지? 뜨거워 뭐지? 뭐지?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렵대 박수 17 좋은데? 아무래도 내지 닿는 주문이라도 김수환 모호 거북이가 구름이 살짝 없다 도망사 야야야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섹시 느낌 와 그거 너무 어려워 I just wanna go on and then it's not end of the in there like doing on I wanna know it. No, no. 남준이 영어 너무 잘해가지고. 어? 잠시만. RM 노래방. 와, 근데 이 노래 너무 좋아. 좋아.
발을 따라가지 않을 때 다시는 맘이 따지는 것만 때 꿈이 나를 집어삼킬 때 내가 아닐 때 그 모든 때 불꽃을 나는 동경했었네 그저 화려하게 지고 싶었네 시대병부터 나 상상했었지 그때 웃은 그만 붙여줄 수 있길 나 소원했었네 믿었던 게 다 멀어진던 때 이 모든 명예가 이제 멍해가 됐을 때 이 욕심을 제발 걷어가뒀어 있어도 또 나를 나로 하게 하소서 Oh every day and every night It's a pain that through the night 소리에 잘못 들던 밤 우리 걸린 청순만 내 조선들 나의 내 모습보다 비대하지 마 풍선에서 쥐고 따져 물어 대체만 지금 어디에 걸리고 Where you so where you bring 자 멋있는 것 같아. 아 남준이 형 보고 여기 어 빅히트 들어오기 잘했지. 좋아요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 자식아 에어백 에픽하이 노래방 타블로 선배님 노래 엄청 듣기 싫어서 주파수로 노래 달라 했겠지만 듣고 싶은 노래도 없는
못해 계속 떠들기 내 생각 속 가라네 알 수 없는 말의 목소가 이어지고 부드러운 표정이 어떤 이상한 짓이든 함께 오는 것을 보니 요즘 뜨는 요원이 너인가 봐 어쩌면 남은 썸인가 봐 그러네 누구가 지친 고기 속에 내 한때 참 좋아했던 슬픈 노래 저 사람도 혼자였을까 이 마루가 잠시 접는 곳에 뵐 곳은 하나도 그 어디에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니란데 어쩔 수 없지 양화대교 양화대교 노래방 난 뭐래 일하는 중이었나 나는 와우 나 그때 내 목소리 못 듣겠어 그래서 뭐 지금도 뭐 크게 달라진 거 없다만 돈을 다 보내 엄마 배고만 했었는데
너나 아마 누가 날지도 이제 나를 바라보네. 전화가 오네 내 어머니네. 드르르르 아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영화들요 영화들요.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우리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뭘로 떠나가는 기분을 어디시냐고 어디냐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항상 야들고 야들고 이제 나 서있네 그 자리. 그 자리에 1절만 하자. 1절만. 아 1절만 한 거 아닌데. 오 나나나나. 아, 나 이거 자이언티 씨 그 마법의 성. 아 너무 웃겨. 멋있는데 웃겨. 헉미 크러쉬 형님 거 아닌가? 아 형님 아니지 나한테는. 나 뭐라고 불러요? 크러쉬님. 크러쉬님 헉미. 흥미 말고 크러쉬 헉미 노래방? 헉미? 헉미 영미. 내가 잘 모르.. 잘 아나? 들어봤나? 들어봐.. 많이 들어본 거 같은데. 오 힙합은 안 맞죠. 이건 하나의 유. 나나나 봄에 잘 어웠죠. 답답해던 마음이 멈추려서 굉장히 뜨거워 너무 뜨거웠어. 그 니를 바라보면 나 뜨거워져 화가났죠. 눈물을 감았죠. 하긴 벗어나 오늘 밤 위드 사는
fun 감추기 싫어질 감정은 변하지 역시 구원 아픈 사람 너에게 못해 봐보면서도 못 갔다니까 향기가 조금은 있으라니 언어 인원도 만들어도 느껴지는 봄 향이 봄 다시 오길 원해 당연히 눈들이 원해 금방은 들어가 내 안에 담아서 하루 종일 보기 원해 야 맞냐 이거? 그거보다 더 좋아해 You're my sweetheart yeah. 아우 힘들어 힘들다 힘들다 자 여러분들 저희 잔 채우시고 자 짠 자 한번 댓글 읽어볼까? 아 뱀 오줌 만들었어가 뭐야? JK 뱀 오줌 만들었어? 자 내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 밤인 것 같아 뱀은 뱀은 밤이고 어 밤이가 오줌 싸는 공간을 만들었냐 오케이 만들었죠 네. 똑똑했다 오빠 나 좋다? 너 좋다 어 J-HOPE J-HOPE 노래 자, 자, 아, 씨, 이거 아니잖아. 자, 하면 노래방. 지하 노래방이야. 제이홉 노래방. 연언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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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나 근데 이거 잘 몰라. 가사가 듣기만 해가지고. Best day.
Stop at the music. Give me money more. Jump to the high fly. Keep my past together, God. I'm still not enough. Five는 불렀는데요. 아우 목 아파. 어? 남준이 형 왔다고? 남준이 형이 왔다고? 어딘 왔다 갔다고? Damn. 있다고? 남준이 형 어딨어? 남준이 남준이 형 왔다 갔나봐. 아니 나 노래 부르다가 몰랐지. 어떻게 알아 내가. 취해서 간대? 갔대? 갔으면 어쩔 수 없지. 뭐라 카노? 아 뭐야. 어? 아 사진인 거야? 아 어? 남 아 안 갔다고? 어 냄준이 형 방금 형들을 불렀는데 어렵더라. 형 잘 지내죠? 아 저요? 저는 그 잠에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 남준이 형 반갑습니다. 예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도 사랑합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네 형도 행복하세요 형님. 이따가 제목 합시다 우리. 저도 사랑합니다 형님. 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형님. 남준이 형 서인타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지? 어떻게 알고 왔대? 아 남준이 형 아 난 진짜 남준이 형 없었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남준이 형이 그 옛날에 그 영상을 안 찍어놨다면 내 인생은 180도 달라졌겠지. 남준이 형은 은인이다. 은인이야. 내 은인이다. 은인. 오, 한 시간에 이렇게 했구나. 아직까지도 쓸어 담아 아미 사랑까지도 돈 명예 그딴 거 없어 그냥 아미 오 또 뭐 없나? 아, baby shark 뚜루루 뚜루루뚜루루 뚜. 어? 방금 시간의 지평선? 시간의 지평선 내가 어떻게 불러? 그거 엄청 높잖아. 시간의 지평선 노래방 남자? 오 있네. 근데 나 이거 잘은 모르는데. 저기 사라진 우리 자리 이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거 기타 그 선율이 너무 좋다. 약간 내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이게 꼭
집 지금 1순위야. 한 잔 유리 떠는 게도 못 같지만 기억나는 날에 우리가 떠났던 그 섬에 말이야. 설레이보다 커다란 기둥 덮어서는 한배 앞에 숨을 잤지만 끝났어. 이런 목소리 너로 인해면은 이 따뜻한 거니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차이 아슬아이 하얀 빛 한동안에 또 내볼 수 있을 거야. 난 이 몹시 한장인 시간은 조금씩 옅어져도 진짜 힘들다 이거. 와 이렇게 불러보면 어 힘들어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미안하다. 이거는 너무 숨 쉴 구간이 없다. 너무 힘들다. 시간의 지평선 빡세다. 나한텐 나나나나나나나. 랩 한번 하자. 여러분 랩 뭐 아는 거 있어요? 왜 약해 보여? 저 약해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약합니다. 외톨이? 저 안 돼요. 아. 나나나나나나나니 따뜻한 공기. 무섭죠 이러면. 땡땡땡 따르 땡땡땡땡땡땡 한번 불러볼까? 땡 노래방 나나나니 나나노노니 노노노 퇴치타 차 Oh,
Bang, yeah, keep on saying it. Really lost my own bang, bang. You're bogeying on a bang. What do you want that day? You got good body, don't have a day. I'm thinking it's not gonna rain.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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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 Make sure,
우리 가지 없기 때문에 쭉쭉쭉쭉쭉쭉 감사하니 우리 성진이네 부탁드린 이유로 이걸 빠져내 생각이 그지 없네 재미 없는 거지 뭐 원하는 건 모두 같은지 이제는 먼저 가자마 만족을 제지 내가 원했던 걸 업어다 동동당 거고 그 다음은 더 쉬워지 그 다음으로 해볼까 아침에 느껴지니 현타 위험이 현상 위험보다 낭해진 강한을 망고다 이대로 숙지하고파 앞뒤 업보 지금 나의 널 이만 사이 시기들 단전 놈의 최초 어머키 어머포 땅을 전한대 이름 이만 산 애기들 단전 놈의 목을 쳐다 힘들다 기대감 찾아 아 힘들다. 한잔 같이 마실까? 그래 좋다. 너 요즘 잘 지내냐? 아 오랜만이다 진짜. 아 요즘 사는 거 힘들다 그지? 한잔 해라. 한잔. 아 고생 많다. 요즘 살만하냐? 인생 뭐 있냐? 월드컵 노래 불렀고 바이브도 불렀고 했는데 태영이 형 커버했던데 나는 그 태영이 형의 어 트림이 계속 나온다 맥주니까 이해해줘 그 태영이 형의 그 바뀐 발성이 너무 좋아 그 담백해진 그 is the big 약간 어 아주 마음에 들어 아주 잘했어 마시지 마세요 음주는 건강에 해로 어 그쵸 건강에 해로운 거 아는데 뭐라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몸의 밸런스를 좀 균형을 맞추고자 이게 또 뭐라 해야 될까 너무 건강만 하면 몸이 일을 안 할 거예요 분명히 아우 너무 건강해서 난 뭐 할 거 없는데 이러고 일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안 좋은 성분을 좀 들어가줘야 애들이 이제 일어나서 싸운다고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건강해지는 거 넌 나의 구원했다 졸리면 자요 난 안 졸려요 졸리면 자세요 안녕 스테어 라이브 많이 듣고 싶나 보네 아 근데 스테어 라이브는 녹음할 때도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뭐라고? 아 이게 아 왜 이래 어땠을까 세븐틴 원우 분이 제 사촌이냐고요? 아유 아니요 아닙니다 우주비가 뭐야? 이렇게 술 많이 마시고 노래 부르면 나 저 술 많이 안 마셨는데 이거 이제 두 캔째인데
문신을 보여달라고. 나 근데 문신을 좀 디테일하게 보여준 적이 없네 이때까지. 자,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아미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한 곳이고 한 타투고, 그냥 모르겠어. 그냥 저는 뭐라 해야 되지? 아미가 나한테는 너무 당당한, 그 지금도 뭐 그렇지만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이 아미를 안 보이는 곳에다가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아,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이거 아미만 하고 싶었어요. 그것만 딱 세우고 싶었고, 폰트가 좀 약간 아쉬운데 좀 더 화려하게 하고 싶었는데, 아미는 화려해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나한테 너무 화려한 존재니까. 근데 너무 좀 심플하게 나와서 조금. 아무튼 여기 아미 제일 먼저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했는데, 이제 아, 그리고 아미하고 여기 위에 왕관은 그냥 아미가 있고, 어쨌든 A가 처음 시작하니까 요 위에다가 왕관을 씌워준 거예요. 왕관을 씌워줬고, 아미한테 왕관을 씌워준 거고, 그리고 여기 J는 그냥 JK의 J인데, 요거 왕관이랑 그 다음 J랑 이렇게 대칭이 되게 왕관 있는 자리 옆에 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한 거고, 그때 막 그때 타투샵에 있던 사람들이랑 같이 한 거고, 이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이모티콘이고, 이거는 보라 색깔인데 원래 지금 약간 그냥 멍든 색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좀 리터치를 할 것 같고, 좀 쨍한 보라색으로 할 것 같고, 이거는 뭐 여기 우리 0613 다 아시죠? 아시고, 이건 마음이 마크고, 여기는 다 그냥 이 이모티콘 빼고 요거 사이 있는 거 빼고는 다 여러분들이랑 관련. 솔직히 이거를 다 좀 디벨롭을 하고 싶은데, 커버업을 좀 더 선명하고 이쁘게 하고 싶은데, 요즘은 좀 타투하고 싶다는 생각이 딱히 안 들어서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요것도 솔직히 이거는 이제 커버업 한 건데, 이게 아마 제일 최근인가 그럴 거예요. 의미 없는 타투들도 있고 있는 타투들도 있고 한데, 요것도 그게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었는데, 제가 그 서울 올라왔을 때 그 날짜인가? 이게 아마 여기 안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요거 있고, 여기는 뭐 내가 좋아하는 명언들 두 개 있는 거고, 이거는 내 탄생화랑 그 다음 뒤에는 플리즈 럼미고, 이거 이 시계는, 요 시계 있죠, 시계는 제가 태어난 시가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제가 3시 한 25분? 23분? 그때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이 시계가 이렇게 사슬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게 연결이 돼 있으면 여기 이제 마이크 있고, 마이크랑 연결이 돼 있고, 또 마이크랑 하면 여기 음표, 요 음표 보이죠? 음표랑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가수를 할 운명이었다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거, 요거는 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솔직히 이제 타투를 처음에 너무 막 했어요. 막 해서 다 이제 커버업을 한 건데, 솔직히 이렇게 막 안 했으면 훨씬 더 이쁘게 잘 했겠죠. 근데 뭐 제 성격 아시잖아요. 그냥 하하하 꽂히면은 무조건 하는 거. 그래가지고 뒤에 밤이 아무튼 그렇고, 이 하이털도 이거는 그 뭐지, 그때 타투샵에서 그 친구랑 같이 한 건데, 이것도 그 컬러로 그냥 다 커버업을 다시 했어요. 지금 타투를 해주시는 그 분이 너무 잘 하셔서, 그 다음 약간 팔에 지금 생명을 좀 부여해주고 있는 분이고, 요거는 그냥 요기 중간에 있는 구름은 제가 미국에 있었나 해외에 있었을 때인데, 타투샵을 그냥 제가 찾아서 갔는데, 와, 그분한테는 그게, 그분은 좀 저랑 결이 안 맞았어요. 너무 아팠고, 진짜 그 온 뮤비 촬영 때였어요. 근데 여기가 진짜 다 썩었어요. 완전 막 염증 다 나고, 팔은 여기 접히는 부분인데 계속 굳었다가 펴지고 하니까 막 여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물지도 않고.
진짜 좀 고생 많이 했고. 근데 이것도 그 뭐야 이렇게 구름으로 좀 다시 바꿔주셨고. 이 번개는 번개도 그냥 구름 있으니까 번개한 거고, 여기는 원래 눈이 있었는데 이 눈을 싫어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 뭐라 해야 돼, 일루미나티 같다고 뭐라 해야 될까. 원래 눈을 제가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좀 행동을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있으면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타투가 제 눈에 이 눈 타투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보일, 그러니까 내가 약간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거를 좀 생각하고 했던 타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가 너무 별로라고 해서 여기 우리 블랙프루프로 바꿨고, 방탄으로 바꿨고, 여기는 뭐 화양 연화 있고, 여기는 팔꿈치는 그냥 뭐 그냥 그 단청한 거고. 자러 가요. 자러 가도 돼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주저리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어깨에도 막 달 타투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망했고, 이것도 이제 커버업을 해야 되는데, 아 너무 귀찮아요. 너무 귀찮고. 아무튼 좀 그래요. 그냥 했어요. 솔직히 후회도 되고, 팔을 이 지금까지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어쩌겠어, 이미 지났는데. 지난 일 후회하는 게 제일 미련한 짓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이라도 뭐 잘 해야죠. 여기도 여기 그 태극마크, 그 건강감리 아시죠 여러분들? 건강감리 건, 그 하늘. 제가 이제 이게 뭐 어디 인터뷰에서도 뭐 한번 날아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하늘 나눈 꿈이 좋았다 막 이런 얘기 막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건강감리에 건을 새겼던 건데,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뱀은 왜 이 뱀으로 바꿨냐, 뱀은 이제 약간 그 탈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장한다는 의미가 있대요, 뱀은. 그래가지고 괜찮다 해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할까, 차라리 그 건강감리를 하려면은 따로 그냥 진짜 새롭게 이쁘게 하지. 아 그래서 이거 뭐로 바꿀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커버할 수 있는 방향이 딱히 없어서. 그런데 딱 뜻도 괜찮고 항상 성장한다는 의미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타투는, 아 우정 타투는 여기 있죠. 보이나? 보여요? 여기? 7 보이죠? 7 보였나? 자요. 인사하셨으면 자요. 융규 형 어디 있냐? 몰라요. 융규 형 어디 있냐? 아우 지우는 거는 아파요. 아픈 건 싫어요. 더 아프대요 지우는 게. 오래 걸리고. 안 돼. 그리고 타투한 거는 난 솔직히 지우는 건 솔직히 뭐 이해는 하는데 굳이? 왜냐면 그 순간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 이렇게 남아 있는 건데, 그러면 내 과거의 나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쨌든 그때도 난데. 그래서 타투 지우는 게 좀 이해는 안 돼요 저는. 물론 이제 뭐 어떤 상황이 있거나 그러면은 지워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면은 뭐 당연히 지워야 되겠지만, 뭐 내 상황도 괜찮고 마음이 안 그러면은 굳이. 핑거 하트 이거? 아 저는 저한테 막 졸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자요. 자러 가요. 자. 자. 얼른 자요. 아니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나가도 난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는 거니까. 나나나나나나나 문신을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모차르트 같아요? 좀 음악가 같죠? 음악가 고마워요. 칭찬으로 받아주겠습니다. 문신하고 싶은데 엄마가 허락 안 한다. 모르겠어요. 저는 좀 뭐라 해야 되지? 고집이 좀 센 편이라. 아니 물론 엄마 아빠가 이제 우리들을 낳아줬는데. 아 태형이 형 잠시만 있어봐. 나 지금 진지한 얘기하고 있어. 엄마 아빠 우리 낳아줬는데 물론 이제 부모님 말 들어야 되죠. 근데 인생은 한 번뿐이고 내 인생이잖아요. 그니까 좀 싸워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아버지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어머 이런 자식의 모습 처음이야 이러면서 해줄 수도 있잖아. 태형이 형 왔어? 뭐야 무슨 일이야? 왜 왔어? 나나나 태형이 형 노래 뭐 있냐? V 노래방. V 말고 V 노래방. 뭐야? 너 잔다면서 왜 이거 함? 잔다고는 안 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랬지? 너 잔다고 안 했어요. 그냥 쉰다 그랬지. 아이 뭐 피곤했던 건 맞는데 피곤하다고 해서 내가 자야 될 이유도 없잖아. 맞잖아. 뭐야 이거 더블 라이브 한데 나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거 여기는 인스타가 아니에요. 인스타는 우리가 인스타 라이브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나나나나나나나나 노래는 한 곡 불러야 되겠다. 아니 태형이 형이 언제 말할지 모르니까 여기서 눈을 뗄 수가 없네. 운동 요즘 안 해요. 할 수도 있지 안 그러냐? 아니 뭐 할 수도 있는데. 아 그래 마음대로 해. 뭐 큰일 만나면 되지 뭐. 나나나나나나나 눈물이 흘러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인스타 라이브 하자고?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한번 들어가봐. 우리 또 한번 연습생 때 한번 우리 그 사고뭉치들 한번 가봐. 크로스 한번 해볼까? 진짜 가?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난 모른다. 이거 형이 하자 했다. 바로 남타 시즌.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그냥 인스타 라이브 키면 되는 거잖아. 근데 감당할 수 있겠어? 그 뒤에 그 뒷일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어? 있겠냔 말이야. 인스타 라이브가 몇 개고? 응? 형이 다 책임진다. 오케이. 인스타 라이브가 몇 개냐 말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에 안 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에이? 진짜 갔어? 잠시만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뭐 한번 보고 올게요. 잠시만요. 잠시만 종료할게요.